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콩가무장입니다. 오늘은 신성검사 성장기 1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로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보상으로 귀걸이를 보상받아서 착용한 상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귀걸이를 만들어서 착용한 상태입니다. 장비는 이제 무료로 받은 세트에서 조금씩만 추가로 해서 맞춘 상태입니다. 아, 장비를 다시 한번 보면 강철명각 그리고 메이브레이크는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6강 안전인체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철판금갑옷, 강철부츠, 그 다음에 강철각반, 티셔츠, 마망, 그리고 요정족방패, 강철장갑, 영혼의 귀걸이, 그 다음에 트롤의 벨트, 수호의 반지, 그 다음에 룸티스 귀걸이, 그리고 완력의 목걸이, 그리고 이제 이벤트 사전 예약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룸까지 착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캐릭을 평가하자면 진짜 간단합니다. 아, 신성검사 정말 좋습니다. 예, 과거 암흑기사는 파텐 장비를 맞추고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레벨도 안 되는데 퀘스트로만 레벨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사기 캐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성검사는 지금 핫템도 아니고 일반 고급템으로 대충 맞추고 해도 자동사냥이 잘 돌아갑니다. 퀘스트로 지금 쭉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힘이 없습니다. 캐릭의 사냥 지속 능력은 암흑기사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못 잡는 속도는 암흑기사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신성검사는 꼭 키워야 할 클래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미도 있고 캐릭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다른 클래스가 케어를 한다 해도 신성검사는 제가 봤을 때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자동사냥이 막히기 전까지 일반에서 고급 장비 정도로까지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스탯, 컬렉션, 문양, 스킬 순서, 물약 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비는 아까 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탯을 봐야죠. 스탯은 모두 힘으로 찍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신 컬렉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 인형 컬렉션입니다. 아이템 컬렉션입니다. 자, 그리고 문양 컬렉션, 그리고 밑에 가운데 스킬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밑에 물약 개수가 다음과 같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컬렉션을 보고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캐릭은 이제 기존 계정에 신성검사를 생성해서 키운 캐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군주로 해서 키웠고 그 다음에 캐릭터로 암흑기사, 그 다음에 지금 신성검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리니지 M이 오픈하는 날 계정을 생성하고 지금까지 키운 캐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컬렉션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 한 기간에 비하면은 적은데 그래도 완전 센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다음 차수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